요소수 문제는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어제는 전국 거점 주유소에 들어온 요소수가 판매량보다도 많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파는 곳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.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안양의 한 주유소. 요소수를 리터당 1,500원에 팔았는데 모두 품절됐습니다. 싸놓고 뭐 화장 사고 그러지 않니? 밤에 수십 통잖아. 요소수 있노? 없다.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아. 근처에 있는 다른 주유소에선 입고가 미뤄지고 있는데 가격은 3배인 리터당 4,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. 내일 오전에 한번 전화 주실래? 얼마예요? 책정은 45,000원에 팔려고 10m에. 서너 군데 주유소를 더 확인해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. 그냥 빨리 채워버리려고 3,7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주 고객들 한해서 한 박스에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품귀 현상은 나아졌는데 가격은 여전히 널뛰고 있어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. 점점 사기당하는 것 같고 기사들이 오지 바보 천치되는 것 같고 가슴이 미어 터지죠. 주유소들은 공급받은 원가 자체가 올랐다고 항변합니다. 지금 100군데에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속도로에만 줬어요. 12,000원씩 해갖고 A1 케미컬 요들이 주유소에다가 33,000원에 사가래. 개당 세 가게. 5,000리터 넘는 물량을 보관하고 있던 주유소 업자 등 두 명이 정부 합동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가격 불안정을 이용해 폭리를 노린 매점 매석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의 요소수 가격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